그런데 여기 파란 눈에 파란 점퍼를 입은 이분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차리체프 씨 맞으세요? 예, 맞아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뭐 최고의 골키퍼였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독보적인 존재였고 사실 우리나라 골키퍼보다는 얼등이 실력적이나 모든 면에서 우수했죠. 한국 쌤 반갑지 않으세요? 근데 그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인에도 받고 싶은데. 갑자기 선수생활 안 하셨을 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안 나타났었잖아요. 예. 그날은 뭐 다른 데 있다 그러면 뭐 소식은 못 들었고 완전 지금 처음 뵀는데 좀 감이 새롭네요. 아, 예. 오후가 되어도 훈련은 계속됩니다. 체력 소모가 많은 축구에서 기초 체력 훈련은 기본이겠죠. 이곳에서도 샤리체프 코치는 선수들과 함께합니다. 여자 실업 축구팀에서 별도로 골키퍼 코치를 영입한 일은 샤리체프 씨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자 축구의 현실이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코치가 된 만큼 지도하는 마음도 방법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뭐가 다를까? 유심히 지켜본 결과 샤리체프 코치만의 비법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훈련이 아니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훈련도 묵묵히 잘 따라와주는 걸 보면 샤리체프 씨의 코치 비법이 선수들에게도 잘 맞는 것 같네요. 땀 흘린 선수들에게 잠깐 주어진 휴식 시간. 샤리체프 코치가 선수들 앞에 섰습니다. 숨겨둔 춤 실력을 자랑하는 샤리체프 씨. 이어서 누가 그 코치의 그 선수 아니랄까 봐 한 선수가 무대로 나서 봅니다. 두 사람의 댄스에 훈련장 분위기는 어느새 화기애애해지고 선수들 표정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지루하지 않게 한다는.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막 그런 게 생겨요. 마음. 한 번도 안 냈어요. 앞으로도 안 내실 것 같아요. 근데 오빠는 왜 안 내지? 필요 없어. 스타일하고? 축구 스타일. 필요 없어. 훈련이 끝나고 언제나 스마일. 샤리체프 코치가 훈련장 옆에 마련된 숙소로 향합니다. 남자 혼자 쓰는 방이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요? 먼지 하나 보이지 않네요. 우리 반. 아, 이게 여기 감독님 반. 아. 숙소에서도 휴식보다는 선수들의 기량 분석과 연구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선수 시절부터 자타가 공인하는 노력파였던 만큼 지도자가 된 지금도 그 습관은 여전하다고 해요. 코치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적어온 이 지도 수첩 보이시죠? 빼곡하게 적힌 이 수첩 안에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선수 몇 명이죠, 언니? 그날 오후 숙소에는 새해 맞이 조촐한 잔치가 열렸는데요. 샤리체프 씨도 빠질 수 없겠죠? 하나야 하나 진짜 이렇게 하고 떡이랑 맥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뭐? 이거는요. 깨요, 깨. 강자들 집에 갈거 다 드세요. 진짜? 같이 가요? 전 안 가요. 이게 다 가져가세요. 내일 아침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아, 점심? 괜찮아요, 뭐 강자야. 아침, 점심, 저녁. 저한테 보여주면 귀 눌릴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일 2시. 야, 돈 벌어, 돈 벌어. 선생님, 눈은 별다.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참 보기 좋죠.
1년을 함께 동고동락해오면서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해요. 고기 말이려고 호박. 이거 맛있어요. 물 좋은 거 좋아해. 아까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어. 잘 쓴 호박. 호박. 호박 같은 내 웃음이랑 지금 누가 누굴 진영이야. 아 진짜 완전 짜증이 나게. 대박 뭐니? 테리 그래? 며느리로 괜찮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방송 타령이 솔직하게 며느리로 괜찮겠냐고. 진심이 담긴 농담도 허물없이 오갑니다. 누웠던 성격인데 이해를 가면 선생님 맞추면 안 돼! 항상 2% 부족할 거예요. 갑자기 둘이 되지를 못하네. 샤리 체프 씨의 잘생긴 아드님 덕분에 그날 오후 숙소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